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또 강의 자료집을 무료로 또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뭐, 평생 공짜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오늘 방송했던 내용이 이제 2차전지 공정 장비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뭐 부족한 부분을 좀더 제가 심화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제 2차전지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하나가 이제 오늘 유일에너테크 상한가를 갔고, 또한 가지 기업이 이제 TSI 기업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이제 나오는 그림이, 이제 우리 2차전지 공정 관련된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화면에서, 여기 있는 화면이, 여기가 이제 전국 공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자, 그 옆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조립 공정, 조립 공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과정이 이제 활성화 공정 내지 우리가 이제 충방전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에 따라 이제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전국 공정을 이제 믹싱을 거쳐가지고 코팅, 그리고 프레싱, 그리고 슬라이팅, 그리고 이제 드라잉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국 공정이라고 해요. 그 전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뜻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음극재라든지 뭐 바인더 또는 이제 도전재, 뭐 활성화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전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립 공정은 그것을 이제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2차 전지를 조립을 해야겠죠. 만드는 거예요. 이제 노칭, 스태칭, 웰딩, 패키징, 디게싱, 가스백까지 진행하고, 그 활성화 공정은 이제 우리 충방전 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전하고 방전해보고 충전하고 방전해보고 그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2차전지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을이죠. 왜냐하면 이제 갑이라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O 딱 정해져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거래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달라지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 해외 매출을 늘리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외 매출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에 대한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넘어가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대거 이 배터리 장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이제 기술적인 장벽이 좀 낮다고 보면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고 혼합에 대한 부분, 믹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기술 장벽이 높죠. 그래서 이제 진출한 업체도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정 장비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등급이 조금 나뉠 수 있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등급들이 조금씩 나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씩 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전국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별 다섯 개가 만점이라면 이 전국 공정이 별 4개 정도 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믹싱 공정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서 투입을 하는 거죠. 혼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 믹스해서 이제 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믹싱 공정은 이별 4개 안에서 이별 5개. 대단히 중요한 공정이 사실 이 믹싱 공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가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 색깔이 잘못 칠해졌어요. 윤성 FNC, 요 기업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TSI 오늘 상한가를 갔고. 요두 가지 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제일기공,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M&S라고. 여기는 이제 2023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안에 상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일기공이 실적으로는 가장 낮아요.
대신에 윤성 FNC나 TSAI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실적을 나타내고, 대신 마진은 얘네들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이제 제일기공하고 TSI가 여기가 두 개가 소송에 좀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로 이 TSI가 기업에 대한 가치가 조금 떨어졌었죠. 근데 결론은 1심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TSI가 완전 승소. 그러니까 뭐 일부 기각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다 기각이었어요. 완전 패소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제일 M&S가 다시 한번 더 2심을 지금 항소를 또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부 승소, 뭐 일부 패소 이러면 뭐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지만, 완전 패소, 완전 승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는 기업에 대한 가치는 이제 원 상태로 좀 돌아왔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보고.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강한 놈이 두 가지입니다. 윤성 FNC와 TSI,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적을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새 이게 이제 윤성 FNC 실적이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TSI 실적을 한번 켜놓고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이, 자, 1487억에 49억, 그죠? 그리고 지금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2100억에 320억. 그러니까 마진이 높죠. 마진이 높고. 그 2021년도 보면 758억에 마이너스 46억.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TSI는 670억에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 1억 정도. 지금 재작년 2021년도 결산으로는 매출은 윤성 FNC에 더 높았지만 마진율은 TSI가 좀 더 좋았다. TSI가 어떻게 보면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2021년도까지 좀 반영됐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이 늘어났던 것은 그런 리스크 자체가 일부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이제 CIS, 그 PNT, 그 A프로, 요 기업들은 또 전국 공정인데, 이제 이 믹싱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공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코팅, 프레싱, 슬라이팅, 드라잉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CIS나 PNT, 그리고 A프로도 중요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A프로가 약점이 있어요. A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한 95% 이상이 잡힙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이제 조립 공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조립 공정은 조금 마진 자체가 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립 공정은 좀 영세 기업도 많아요. M 플러스 NS 시총도 높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도 2020년도, 21년 넘어갈 때, 우리가 그때 CIS 엄청 수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M 플러스하고 NS는 두 배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때 CIS는 10배가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DA 테크놀로지도 얼마 전까지 또 문제가 좀 있었던 기업이고, 오늘 이제 유일 에너테크가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유일 에너테크는 과거 이제 SK온,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우성 기술인가? 뭐 우원 기술. 우원 기술 거기에서도 여기 이 거래처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과거만큼의 점유는 아니지만, 대신에 얘네들이 자회사 탄산 리튬을 또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이슈가 되면서 또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 나인테크도 LG 에너지 솔루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방전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한 별 3개 정도. 별 3개. 그 여기 이 조립공이 한 별 두 개 정도, 가장 이제 사실 낮은 부분이고, 그 여기 보면 이제 A프로 이거 또 나오죠. 그 삼지전자, 삼성 SDI 관련, 자, 원익 PNE, 과거 이제 PNE 솔루션입니다. 그 코센 하나기술, 하나기술 요 있는데, 충방전 공정은 나중에 어떤 걸로 또 넘어가냐면, 우리가 충전소 관련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좀 부각되면 또 변화가 또 나올 수 있는 쪽이 이 충방전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 활성화 공정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강한 종목을 보면 이제 코인테크 같은 기업이 또 강했죠. 이 코인테크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 장비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설비를 발주하는 곳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정이 지날 때마다 사람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옮겨주거나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코인테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동화 설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탑머티리언이나 하나 기술은 우리가 턴키 기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제 도배, 장판, 샤시, 응? 뭐 타일, 응? 그런 것들을 인부를 구해서 하려면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 장비마다 회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탑 머티리얼이나 또는 이제 하나 기술 같은 곳에 이제 의뢰를 하면 얘네들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척척척척 진행을 해가지고 물건 좋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척척척척 해가지고 고객사에 납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팹리스 느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탈철기 그리고 검사 장비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이런 검사 장비가 그 단가가 조금 낮게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2차전지 공정은 조금 특이한 것이, 이런 공정이 끝날 때마다, 항상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다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국 공정 끝나고 검사 장비 한번 돌려야 돼요. 조립 공정 끝나고 검사 장비 한번 돌리고, 활성화 끝나고 검사 장비 한번 돌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검사 장비들은. 그런 검사 장비 중에서도 유명한 기업들이 이노메트리 같은 기업들이 과거에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부마그네틱 이런 거 탈철기인데, 탈철기는 우리가 이제 철가루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고장이 납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대부마그네틱은 이제 이 탈철기가 원래는 또 일산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국산 성공한 기업이 또 대부마그네틱이고, 최근에 또 수산 리튬 가공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또 표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던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고, 주가 대비해서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성 FNC하고 TSI가 가장 그래도 이 공정 안에서는 중요한 기업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 번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윤성 FNC, 자, 윤성 FNC도 저희가 주식창 서비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었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여기 요 자리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1월달입니다 요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미 뭐 3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이제 믹싱 공정 관련돼서 이제 지금 현재 이슈가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TSI. 자, TSI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지만, 앞서 윤성 FNC보다는 주가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윤성 FNC는 이제 상장 이후 상장 효과에 대한 부분도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TSI 같은 경우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늘 이제 이 상한가로 인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뭐 오늘에 대한 상한가는 결국 이제 신고가를 가겠다라는 저는 굳은 의지가 좀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또 강했던 게 이제 유일에너테크인데요. 유일에너테크가 공정 장비 관련된 이슈보다는 저는 이제 그 탄산 리튬 관련된 이슈도 일부 있었다. 그 순환매 양상 속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봤고, 대신에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원형 항아리 패턴이에요. 이것도 이제 바닥을 꾸준하게 좀 다지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각을 조금 세우는, 이렇게 각을 좀 세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오늘이 많은 거래량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손바뀐 물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많이 샀지만 또 누군가는 많이 팔고 나갔다. 그 밑에서 잡았던 애들은 팔고 나가는 그런 손바뀐 물량들이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였던 게 PNT인데요. PNT 같은 경우에도
사실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2020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PNT가 엄청나게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터졌다는 것은 조금 주가에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CIS는 한번 M&A가 이루어졌습니다. M&A가 이루어져서 지금 SFA 관련된 기업인데 대주주가 SFA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CIS의 주가를 볼 때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SFA인데 이 SFA를 저는 차라리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SFA가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주 안에서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SFA 반도체에 대한 또 계열사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배터리까지 라인업 자체가 계열사 안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주가적인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대신에 이제 속도 자체는 조금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노메트리라는 기업, 검사 장비 기업인데 오늘 이제 종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끝이 났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좋은 모습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을 찍고 바닥 신호가 들어온 게 보이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돌려내는 과정들인데 이 흐름 자체는 좀 탔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노메트리는 평소 때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평소 때 이제 거래량을 체크 한번 해보면 하단에 보면 하루에 뭐 13,000주, 그죠? 13,000, 없을 때 13,000주, 12,000주, 2만주. 지금 거래가 거의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였죠, 지금? 자, 거래량이 보면 2만주, 그죠? 2만주, 14,000주, 뭐 그렇게밖에 거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 말고는 기업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게 이제 주식수가 지금 900만주고, 900만주고, 거기에서, 대주주 물량이 47%니까 약 480만 주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거기에 뭐 직원들도 일부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400만 주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턴키 기업, 이제 하나 기술 같은 기업들도 괜찮았는데, 차트는 상당히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갑이 되기는 대단히 힘든 기업들이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나 음극재나 그에 따른 이제 부속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다 받았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공정 장비도 함께 확대가 되는 구조니까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화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그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뭐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뭐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